여성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섯소리 32기 이도경, 여섯소리 32기 이지수입니다. 32기요? 32기 이지수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34기예요. 아, 맞아요. 그쵸? 그럼 지금 32기면 3년차라는 거죠. 네. 3년 동안 여섯소리에 있었던 그 느낌, 그리고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여섯소리 생활이 펼쳐질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섯소리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처음 시작이 늦었어요. 그래서 MT도 안 가고, 그래서 도경 언니도 늦게 들어왔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썸머 하기 직전부터 거의 1년차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늦었죠. 왜냐면은 봄 하기 전에 선배님들한테 기초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코드 같은 거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걸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동방죽순이가 되었습니다. 그쵸. 매일매일 왔었죠. 그럼요. 동방죽순이가 네. 되면 장점. 첫 번째. 수업과 상관없이 기타 실력이 금방 늘 수 있어요. 맞아요. 선배들이랑 너무 많이 친해지니까. 그쵸. 맨날 만나는 팔 안으로 붙는다고 동방 갔는데 맨날 1년차 애들이 와가지고 선배님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쵸. 귀엽죠. 그래가지고 새내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은 3년차지만 그쵸. 1년차 때는 네. 그런 무지막지한 사랑을 먹으며 기타를 완전 기초부터 했죠. 그쵸. 그쵸. 저희 초심자. 코드 하나 못 잡고 돌았는데 그쵸. 그쵸. 기타 여섯 줄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그쵸, 여섯 줄인 건 알죠. 그쵸. 여섯 줄까지는 알죠. 그쵸. 아, 그래서 두 분이 다 그러면 MT도 못 가보고 네. 본 콘서트도 못 했었네요. 그렇죠. 아니 본 콘서트 전 했습니다. MT 같은 경우 가면 캠프파이어도 하고 가서 또 장기자랑도 하고 뭐 굉장히 재미있는 1박 2일인데 아 그거를 못 해보셨다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번 연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성리 쪽으로 해서 벌써 장소 섭외나 뭐 이런 네, 거 끝났습니다. 다녀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장소 섭외 다 마치고 이제 날짜 다 정해지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뭐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재밌게 작년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은 하는데 저희가 32기가 집행부다 보니까 저희 32기 집행부의 포인트는 단합이죠. 그러니까 단합된 모습으로 저희 지수만의 특별한 걸 추구해서 아마 언니 오빠들이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T답게 침묵을 가지면서 공연도 같이 플러스가 되니까 공연도 하면서 그쵸. 그 본 콘서트가 그때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본 콘서트 MT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콘서트가 먼저 하고 오후에는 침묵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도 본 콘서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처음 기타를 배워와서 처음서는 무대가 본 콘서트거든요. 그쵸. 기타 여섯 줄 코드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G코드, C코드, D코드 정도만 알고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었고 또 무대에 올라서면 어쨌든 시선을 받으니까 긴장도 되고 약간 이런 떨림도 있고 그쵸. 뭐 그러면서 공연을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기수나 다 신입 기수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겠죠? 그럼요. 그렇겠죠. 해야죠. 저보다 잘할 거예요. 그치? 저 1년차 때 정말 여섯 줄인지도 몰라서 그냥 잡는 거 C코드 하나 잡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만 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요. 그 중에 잘 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묻어가면 돼요. 아, 묻어가면 되는군요. 그럼요. 내가 하나, 둘, 셋, 넷을 치는데 요 안에 다 고고 쳐주고 슬로우락 쳐주고 그쵸. 그럼 묻어가면 되지만 나중에는 우리 지수처럼 잘할 수 있겠죠? 어떡해요. 그럼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잖아. 거짓말
1박 2일을 지내고 나면 이제 선후배 사이에 관계도 돈독해지고 아 공연이 이런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맛도 좀 느낄 수 있고 그쵸, 그러면서 그쵸. 이제 본격적인 여섯소리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죠. 예.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우리는 네. 썸머! 썸머! 썸머는 가봤어. 꽃이죠. 여섯소리. 바다를 가는 거죠. 바다를. 그쵸. 바다를. 바다를. 이제 썸머는 다 가셨으니까 네, 그쵸.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저는 진짜 너무 그냥 놀러 가는 기분이에요. 진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 7, 8월 해가지고 여름 바다 딱 해가지고 남들은 놀고 있지만 우리는 딱 콘서트 준비하고 공연 딱 준비하고 우리는 기타를 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구경한다는 그러면 우리들도 멈춰서서 그 사람들 같이 구경하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맞아요. 열심히 공연하고 있으면 막 동네 주민분들도 오시고 맞아요. 놀러 가셨던 분들도 오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쵸. 같이 노래 불러주고 버스킹 같은 느낌? 살짝 있죠. 버스킹 그리고 느낌. 바다를 배경으로 하니까 더 기분이 뭐랄까 업된다고 해야 되나? 보통 관객들이 우리는 지인이잖아요. 우리가 공연하니까 우리가 하던지 아니면 가족분들이 오던지 그런 시기인데 썸머 때는 정말 생판 모르는 남들도 다 내가 하는 걸 듣고 다 같이 호응해주고 그런 게 정말 좋은 네,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거. 그쵸. 바다 놀러 가는 것도 좋고. 그쵸. 그래서 다들. 남는 시간에 또 같이 노래 바다를 배경으로 노래도 부르고 그쵸.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썸머 곡은 네. 조금 더 특별하잖아요. 선곡 같은 그렇죠. 신나는 걸 위주로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노하우를 조금 펼쳐봐 주세요. 아 노하우는 경쾌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썸머곡 있잖아요. 뭐 바다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거를 지금 우리가 32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34기잖아요. 그러니까 34년 동안 모든 선배님들이 바다 가서 그 곡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간 좀 새로운 걸 도전해 봐야지 이게 호응을 좀 더 얻기 쉽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 다들 그쵸. 똑같잖아요. 썸머곡 하면 그래도 대중적이지 않으면 모르니까 또 명곡인데 따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치? 명곡인데 이게 썸머에도 어울리네 싶은 곡을 한다면 당신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무조건 신나요. 맞아요. 비트가 빠르고 조금 남이 그 대중적이지 않은 것보다 대중적인 거. 그렇지만 남들이 안 한 거. 맞아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선배님. 근데 또 할 때마다 또 그 팀만의 그 고유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곡도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1년 차 따는 건 다 똑같아요. 가발 쓰고 선글라스 끼고 네. 머리에 뭐 헤어핀 타고 네. 퍼포먼스에 좀 치중하시면 됩니다. 원래 다들 하는 거예요. 1년 차 때는 다 그게 전통이에요. 여섯소리. 봄콘 때는 못 모르고 했지만 이제 네. 여름 때는 아 이제 뭔가 즐기면서 응, 네. 맛도 좀 알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쵸. 야심차게 좀 준비하는 뭐 그런 네. 단계가 되겠죠. 그쵸? 거기까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도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여섯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쵸. 마음이 무겁죠.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할까나? 아 그냥 1년 동안 그거 그쵸. 하나만 보고 달려와야 될 정도로 네. 진짜 남다른 퀄리티를 자랑하는 가을 정기 콘서트. 그, 아. 장소는 어딜까요? 장소 요번에 마포 도서관이 섭외한다고 전화했던 거기. 하여튼 학교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퀄리티로 약간 거기는 지금까지는 봄 때는 약간 그러니까 MT하고 겸해지니까 펜션 같은 거 잡아서 놀러 가는 개념이었고 친목 놀러 가는 개념이고 그쵸. 썸머 때는 바다 놀러 가면서 바다야를 보면서 공연하는 대학생활을 즐기는 그쵸 정말 대학교 MT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요번에 그치만 가을 정기 콘서트는 정말 콘서트 같은 콘서트 네. 그쵸 진짜 그거는 발표의 느낌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섯소리의 그 놀자 분위기와 조금 다르게 정말 이제 많이 다르죠 네 정말 콘서트 같은 다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 그치, 그런 콘서트 지인 부를 수 있는 네. 퀄리티 지금까지는 뭐 악보집 하나 끼고 기타 하나 들고 가서 놀자 판이었다면 그쵸. 거기는 이제 일단 악보를 들고 갈 수 없고 다 외워서 다 암기해서 가야 돼서 네. 그게 일단 마음의 부담이 그쵸. 많이 크죠 콘서트에 좀 퀄리티가 있는 거죠 그쵸, 좀 더 생기다 지는 거죠
마음이 무겁죠. 아, 지금 아빠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데 있죠. 그쵸. 떨릴, 그,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외워서 가는 그 재미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이걸 확실히 늘어요. 뭐 이런 생각. 내가 외운 곡이 생긴다는 맞죠. 거는 늘 수 있어요. 당신의 기타 실력도 늘 수 있어요. 그쵸. 정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기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1년차 때 가을 콘서트, 정기 콘서트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늘죠. 그때 F 처음 잡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F는 무섭더라고. F 다들 못 잡대. 언니 배신자야. 그러니까 팀이 쭉 갈 수도 있지만 그쵸. 그 공연마다 해쳤다 보였다 이런.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하고, 하면서 이제 거. 맞춰가는 거죠. 네, 1년 때는. 그래서 아무리 그 팀이 맞아. 좋아도 새로운 게 먹고 싶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쵸. 음악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맞아. 다른 스타일로도 팔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1년차 때는 이제 같은 기수끼리 이렇게도 저렇게도 팀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2년차가 되면 이제 선배님들하고도 네, 같이 팀을 함께.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선배님이랑도 알게 돼 음악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요. 아 그래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는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틀려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하면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선배님들은 그 경력이 있으시니까 더 음악 해석도 좀 다르고 그렇죠. 우리도 그냥 듣는 대로만 하는데 여기에 뭘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맞아. 피드백.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음악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그렇죠. 같이 연주 합주를 네. 했을 때 요, 너는 요거를 좀 쳐봐 그러면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거든요. 선배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다들 친절하게 알려줘요. 6소리의 대빵은 1년차입니다. 1년차한테 네. 모든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방사용 권한부터 시작해서 1년차 때가 짱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렇죠. 새내기답게 하시면 됩니다. 특권이야. 이제 가을 콘서트가 끝나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또 있죠. 뭐 있지? 송년회. 송년회? 아 공연은 송년회 공연 하셨잖아요. 어땠나요? 나 송년회 공연을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하느라 못 했어요. 아 그랬구나. 저도 안 해봐서. 송년회 공연 했잖아요. 그거구나. 송년회가 너무 앞에 사설이 길어가지고 기억을 잃었어 내가. 저희가 정기총회를 하면서 그래서, 같이 하죠. 아 그러니까 네. 정기총회는 짧게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을 교장 선생님 그쵸. 훈화 말씀은 짧게 한 시간 안에 맞춰 저희 32기는 짧게 하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하면 제가 마이크 샷도 내릴게요. 한 시간에 무조건 있죠. 한 시간 안에 딱 마이크 꺼지는 걸로 진짜 긴 거 최 그리고 공연을 하는 걸로 그렇죠. 훌륭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티끌 걸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냥 한 방에 짧게 끝나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놉시다. 자 이렇게 해서 6소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네 번의 공연을 하면서 1년이 끝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2년차가 되고 어느 또 후배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나는 이제 선배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계속 가는 건데 근데 저희 6소리 내에 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잖아요. 5월에 그치. 아 콜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콜트 대 그 영상을 봤는데 선배님들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쵸.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방송대학교 대표로 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콜트가 뭐 그거랑 전국 통기타 동아리 대회라고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큰 거라고 큰 행사라고 콜트 기타를 만드는 그 콜텍 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기타 동아리를 좀 이렇게 연합하는 느낌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펼치는 거죠. 한 1,000명 정도 모이고요. 대전에서 대규모네요. 규모가 그렇게 해서 경합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경연대회하고 페스티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저희도 5월에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문님들이 주로 아 동문이 주관해서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해서 약간 6소리 전통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쵸?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회를 나가서 6소리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또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 뒤풀이만 갔었거든요. 콜트 못 가고 작년에. 근데 뒤풀이 때 사람들이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응원만 가도 재밌다고. 어, 맞아요. 응원이 제일 재밌다고. 응원만 가도 재밌고 공연해도 재밌고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다들 해보신 분들은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가 너무 좋아서 강제 참여. 이번 연도 콜트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6소리 내에서만 공연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많은 동호회가 모여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경연을. 그러니까 서로 컬러도 다 틀리고 많은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루어지는 그 무대가 그 감동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뭐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어 내가 기타를 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자리죠. 기타를 잘했다 뭐 이런 마음을 주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점으로? 그치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기가 너무 뜨겁고 그 열기만 맡아도 아 너무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구나 뭐 이런 그 두 분은 작년에 그러니까 참여를 못 해보신 거네요. 응원도 네, 안 가보신 거네요. 그쵸 저희는 응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가보세요. 다들 저북이에요. 다들 진짜 그냥 한번 해봐. 뭔가 했으면 뿌듯함이 남는 그런 된 다들 그냥 듣고 한번 해봐. 다들 후기가 다 좋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시면 내년에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후기가 저거라서 그렇구나.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강제 참여. 그렇죠. 근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왕 하기로 된 거 열심히 해서 입상. 아 근데 6소리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6소리 스타일로 입상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꼭 입상을 떠나서라도 그냥 그 무대를 즐기고 거기에 제가 네. 우리 함께 했다는 거 그 열기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도 가보고 싶긴 해. 다들 후기가 너무 좋아. 그쵸. 그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열 그거에 이렇게 그니까 저 뭐 동화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너무 자 2020년 6소리 34기 후배님들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6소리 이 오신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대학생활의 핵심이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근데 꽃이죠. 방통대에서 유일하게 6소리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과 사람들을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동아리는 동아리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타 학과 사람들과 다른 꽉끼 비슷하게 뭉치잖아요. 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지만 기타라는 소재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타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아, 견해가 이렇게 틀리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술과 음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입니다. 술술 쳐지겠네. 아 근데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소재고 와 그쵸. 이걸로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막 달려왔는데 심표가 있으면 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6소리라고 할까요? 그쵸. 아, 지금까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기타를 맨 처음에 사시면은 맨 처음에 내가 뭘 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기타를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 기수가 34기죠? 네! 34기입니다. 네, 34기는 이제 새내기인 거죠? 그럼요. 34기 신입생 여러분들! 새내기로 1년 동안 6소리에서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재밌게 공연하시고 기염을 담당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